오늘 우리 수협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경건 연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며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다나가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현재까지 모든 것이 다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주일날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고 심지어는 잠깐 심정지까지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함께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그 상규 형제도 지금 미국에서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우리 신상규 형제를 위해서 또 우리 한성미 권사님께서 지금 미국에 가서 아들 치료하고 있는데 돌아오실 때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기억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면 좋을까? 혹시 누군가가 나를 추천하고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받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에서 쭉 설명하다가 19절에서부터 오늘 읽은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디모데요, 하나는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저는 이두 사람을 추천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추천한다면 어떻게 추천되어지기를 원할까를 고민해 봤습니다. 일본 메이주 대학 교수 에노모토 히로아키 교수가 쓴책 중에 좋은 기억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인간이 일반적인 기억의 경향성에 의해서 기억이 저장되고 또 기억이 다시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이 히로아키 교수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의 기억도 지금 현재의 좋은 감정과 기억이 더 많아지면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책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늘 불만을 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은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을 함께 경험하여도 안 좋은 일에 주목해서 그것을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놀랍지 않아요? 똑같이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을 같이 경험했는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 일을 기억하는 것보다 안 좋은 일을 더 많이 기억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과거에 안 좋은 과거들은 굉장히 빨리 축적하고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 장치 속에 감춰두지만 내가 좋아하고 쉬웠던 정말 즐거웠던 일들은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성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 성향을 가진 사람은 안 좋은 일을 잘 기억하고 좋은 일을 잊기 쉽고 긍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좋은 일을 잘 기억하고 안 좋은 일을 잊기 쉽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표현을 해요. 제가 한번 그 책에 우리는 늘 자신이 이전에 경험한 비슷한 형태로만 상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억과 경험을 가진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미래를 주도해 나갈 확률이 높아진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물론 우리가 살아온 시대가 험악한 시대를 사셨던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70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의 기억은 정말 우리나라의 아주 어려울 때의 기억들이 참 많이 있어서 그것을 참 잊기는 쉽지 않지만 또 우리 한신교회 안에도 이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이 상처들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이 히로아키 교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어서 여러분 정말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면 이 히로아키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해요. 좋은 음악, 맛있는 거, 또 좋은 사람들과 많은 대화, 그리고 환경이 좋은 곳에 가서 힐링할 수 있는 마음들을 많이 갖기 시작하면 과거의 기억들도 하나하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억들을 최종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또 안 좋은 기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 앞에 그 기억들을 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즐겁고 좋은 일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안 좋은 기억들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기억장치들로 세워져서 저는 이 한 시대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굉장한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축복입니다. 60억 인구 중에 2022년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여기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여러분 로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어쩌면 로또보다 더 큰 확률에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 로또보다 더 큰 확률을 통해서 만난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더 좋은 기억들을 만들어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대단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은 안위를 서로 나누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첫 번째가 안위자, 위로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내가 위로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위로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억할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소개할 때에 아, 저 사람이 가면 화목해질 수 있어. 저 사람이 가면 적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마음,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야 라고 소개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말씀합니다. 사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가장 사도 바울이 가깝게 사역을 같이 했고 소개했던 그래서 디모데 전 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직접 사도 바울이 글을 쓰기도 하고 대부분 사도 바울의 서신 첫머리에 공개적으로 모든 교회들에게 평안의 복을 빌어주며 인사를 할 때에 여섯 개의 서신에서 동시에 디모데와 함께 인사하는 장면을 통해서 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소개할 때마다 사도 바울에게는 안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아 안위자 이 사람은 어디를 가나 화목해 하는 사람이야. 위로자로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사실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소개하고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디모데가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의 연소함을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보지 않도록 네가 행동을 조심을 해라 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걸 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볼 때 굉장히 나이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사람 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에요? 디모데는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대목에서 우리 그 남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약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도주를 잘 사용해서 건강을 잘 북돋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꼭 술 마시는 분들은 그거를 꼭 기억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디모데는 결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면서 술을 사용해서라도 너희의 건강을 잘 너희가 다져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디모데는 약한 사람이어서 나이도 어리고 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연약한 모습의 소유자인지는 분명히 모르지만 여러 가지로 연약한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는 성경적인 소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위로자였다. 디모데는 연약해 보였고 또한 몸도 건강하지 않았고 나이도 어린 것처럼 보였지만 어디를 가나 화목해하고 어디를 가나 인정받고 어디를 가나 사람들을 화합시키는 능력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안위자로 위로자로 살 수 있었을까?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다라고 오늘 소개하고 있어요. 진실한 사람, 진심은 통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보면 겉으로 보면 차갑게 보이는 분들도 있고 따뜻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보이는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지 않는 진실함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진실된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자로 살기 위해서, 안위자로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덕목이 진실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 오늘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앞에 큰 감 놓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쭉 얘기하다 보면 그런 결론을 냈잖아요. 끝에 가서는 뭐하죠? 자기 자랑, 자기 딸 자랑, 자기 아들 자랑, 자기 남편 자랑, 자기 뭐 안 되면 가문에 뭐 이 할아버지까지 뭐 끌어들이면서 자랑하는 경우가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가끔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자랑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꼭 나쁜 것만은 안 해요. 요즘 이 자기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야 될 이 시대에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오늘 디모데는 그러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 그가 이야기하고 그가 고백하는 모든 것 속에서 자기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사람이었다.
자기 일을 구하지 않았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를 위해서 우선순위로 자기를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그는 연단과 수고를 게으치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렸지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떤 시험이 오고 뭐 우리가 보면 그 온실 속에 자란 꽃처럼 평탄한 길만 가는 것 굉장히 큰 축복이죠. 저는 뭐 그것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그 평탄한 길을 걸었던 사람이 훨씬 더 잘 산대요. 아까 우리 그 히로아키 교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기억처럼요, 좋은 기억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관계도 잘하고요, 좋은 기억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도 기쁨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히 우리 아이를, 어린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 자녀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간직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은 이제 내가 그때 이랬으면 좀 좋았을 걸 이랬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좋은 기억들을 우리 자녀들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그 다음 손자 손녀에게도 정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기억들을 우리 안에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로자로, 화목자로, 그래서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화목의 직책의 최고봉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그리워하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간, 죄 때문에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보여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지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기억해도 우리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 주분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이 화목의 직책을 너에게 맡겼다. 우리 한신교 모든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우리 여신들의 모든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화목의 직책,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 화목의 직책,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위로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도 일어난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발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말이 선포되고 나올 때마다 아름다운 발, 오늘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똑같은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있으면 나쁜 소식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죠? 나쁜 소식은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나쁜 소식은 기도로 후원하고 격려해야 돼요. 좋은 소식은 자꾸 전파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분에게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를 들었어요. 나쁜 소리는 기도로, 좋은 소리는 자꾸 전파함으로. 그럴 때에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한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은 또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또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에바브로 디도를 소개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는 25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에바브로 디도는 가장 먼저 동역자인데 어떤 동역자인가? 나의 가족이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가 동역자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60억 인구 중에 이렇게 옆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생각할 때 가족으로 얘기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가족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이유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대부분 가족 관계를 통해서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가정 사역이 참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그 사역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의 관계들이 많이 판단되고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바쁘더라도 이번 사순절 기간은 가족들이 적어도 한 시간씩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안 했더라도 하루에 가족들이 적어도 한 시간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 별로 아멘을 안 하십니다. 그 불가능해 보이죠? 지금 여러분 굉장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우리 하셔야 돼요. 특히 중고등부 학생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은 반드시 이 기간에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같이 읽고요. 안 되면 제일 좋아하는 것을 시켜놓고 같이 먹는 시간이라도 가지세요. 아까 좋은 기억은 오래 간다고 했잖아요. 이번 사순절 기간에 뭐 요즘 떡볶이 좋아하는 아이들이 불닭 이런 거 시켜놓고 먹었던 엄마 아빠와 먹으면서 좋았던 기억들이 아이들한테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먹고 나면 야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줬는데 야 니네 그래도 사순절인데 성경을 한번 읽어봐 이렇게 꼭 읽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그냥 던지는 거죠. 좋은 기억이 있을 때 엄마의 아빠의 말은 좋은 말로 들려져요. 근데 나쁜 기억이 있을 때는 또 잔소리 하시네 이런 생각으로 안 들려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가족 안에서도 그런 유대관계를 만들어 갈 때 우리는 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오늘 또한 사도 바울이 함께 수고했다라고 그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함께 수고했다라고 하는 표현도 이 가족으로서 동역자로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남자들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군대 얘기라고 해요. 왜 군대 얘기일까요? 가장 고생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뭐 세대들은 아마 군대 얘기가 점점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군대도 뭐 핸드폰도 가지고 있고 다 하지만 예전에는 공동체 외에 할 수 있는 게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그때는 얘기하면서 굉장히 힐링도 하고 또 아픈 상처들도 갖고 뭐 그런 게 군대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힘들 때 같이 했던 것, 수고하고 애썼던 기억들은 참 오래 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에바브로티도가 어떤 수고를 했나요? 지금 에바브로티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티도를 지금 파송한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얼마의 그 물질을 헌금해서 그 헌금과 사도 바울을 가서 좀 수발을 들으라고 에바브로티도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에바브로티도도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미결수예요. 형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지금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있죠.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가서 이제 복음을 수발을 든다라면 자칫 잘못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처형을 해야 된다. 사형 언도가 나면 그 수발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너도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으로 그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환경에 지금 에바브로티도는 믿음으로 갔어요. 여기에 더 큰 문제는 에바브로티도가 무슨 일인지 거기 가서 또 풍토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기록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험악한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수고를 함께한 수고를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을 통해서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에바브로티도였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한 소개하는 건 군사다. 군사는 같이 훈련받고 여기에서 군사라고 하는 표현을 왜 썼을까 제가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는데 군사는 목표가 같은 거예요. 군사가 다른 걸 뭐 다 다를 수 있는데 적들은 분명해요. 다른 때는 별로 군대에 힘이 없다가도 전쟁 때는 전우애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게 공동의 적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티도를 군사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단과 또한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군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개역 개정이라서 그렇지 옛날 개역성경에는 군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너희가 복음을 들었으면 또 충성된 자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3절 4절에 너희가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인데 너희 삶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선포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티도를 보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목표는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아,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시험을 능히 이겨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에바브라와 디도도 그랬고 또한 디모데도 그랬습니다. 디모데도 연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고 에바브라와 디도도 질병의 고통과 죽을 병에 걸리기까지 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어떤 병인지 어떤 연단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평탄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닥쳐오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를 설명하면서 아, 이 사람들은 그 연단과 시험을 이겨낸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 아멘. 혹시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시험 기간입니까? 여러분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오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과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에바브로 디도가 그랬어요. 디모데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데 왜 그 길이 열리지 않느냐고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연단도 있고 시험도 있고 문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해요.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도록 내가 너희를 도우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고난은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의인에게 고난이 더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려고 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 또한 피할 길을 통해서 그 길을 여러 가지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의인이 고난을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안식교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오늘 디모데처럼 에바브로 디도처럼 이루어자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내는 하나님의 능력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지를 생각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자로 또한 동역자로 시험을 이기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